제1위 입장 있겠습니다. 제1위 입장. 가을날씨가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제19회 전북지역 8개 불교대학 한마음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요. 불교가 굉장히 정적인 종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래도 이게 싱거둥해 있어야 되는 게 오늘은 그런 날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금산사 경목장 홍문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땅히 주의신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급한 일정이 계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먼저 죄송하고 또 이해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아까 이 어린 친구들이 앞에서 쇠복 막 쳤지 않습니까? 사물놀이를 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북소리를 들으면 마음 저 밑에 있는 심금을 막 끌어올려요. 그래서 막 불떡에 막 그래요. 그렇죠? 네. 악기가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활력수를, 생각의 전환을, 생활의 전환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전국 지역에 있는 불교대학들이 모여서 한마음을 가지고 또 부처님의 제자로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쌓고 살았던 것들을 서로 놓아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서강원이 부처님께서 늘 처음으로 중생에게 하신 말씀이 지혜와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복덕이 둘이 부족한 분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늘 지혜롭고 자비로울까요? 라는 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 사용하던 지혜, 다른 때 사용하던 자비를 오늘은 여러분들의 체육대회 이 자리에서 다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자비로운 행동으로 상대를 대하면 오늘 이 자리가 한뜻 떡깊고 또 활발하게 또 기쁘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는 시간 동안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자비심으로 대할 때 바로 진정한 오늘 이 자리를 빛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주인공이자 주인공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게임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만 무엇으로? 부처님의 지혜로, 부처님 같은 행동의 자비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 하시다가 하고 또 연로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뭐 힘써 하다가 다치시면 안 돼요. 다치시면 또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제가 소개를 딱 드리겠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고 각 불교대학의 회장님들 또 명예회장님들 집행위원장님들 이 자리를 준비하시려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인사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번거리에서 교신이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화끈하고 아주 기쁨 넘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청홍이 와와여 단풍으로 물들어 수확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계절에 제19회 전북지역 불교대학 한마음체육대회 각 지역에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오늘 축제위원장인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를 대한불교조계종 17교부 금산사 주재신 온대 대장이신 차상 성자 우자 큰 스님 모시고 각 대학도 학장 스님 그리고 여러 대중 스님과 여러 내빈들이 오신 가운데 제18회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돼 뜻깊고 감격이 넘치는 체육 행사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이번 행사도 전반적인 사회의 어려운 경기 속에 우리 불교대학 체육대회도 공동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북지역 화엄불교대학과 전북불교대학이 공동으로 행사 모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모두가 즐겁고 유익하며 행복이 넘치는 체육대회가 되시기 기원합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 협조해 주신 각 불교대학 학장님과 총회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행사 진행을 위해 준비를 해주신 화엄불교대학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소통과 화합으로 행복이 넘치는 체육대회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전북지역 불교대학은 쉼없는 정진으로 불국 정토를 이루는 그날까지 모두 정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 불교회가 총무부 소유를 갖고 있는 오림 스님입니다. 제가 이 불교회가 온 지가 올 1월 1일날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지금 소임 보면서 불교대학 관련해서는 행사 두 번째 참사한 것 같아요. 처음 동문회 저번에 갔던 행사고요. 그쵸? 예, 성지순례하고 근데 제가 작년까지는 경상도에 있었습니다. 그쪽에는 우리가 천이 이제 전라도 분들 말 듣기에 경상도 사람들은 부심이 많고 그런다고 많이 들으셨죠? 이제 그쪽에 거기서 한 2년 살았는데 이렇게 모임을 갖는 단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북 불교가 새로운 불교를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신도분들이라든가 동문회 분들을 보고 많은 신심을 다시 드라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북 불교에 이만큼 많은 지도자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요. 계속 더 우리도 부흥하고 서로 더 힘이 되는 그런 좋은 총동문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레는 가슴을 안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나오시느라고 매우 바쁘셨죠. 풍요와 단풍 계절에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가 개최된 것은 전북 불교 미래를 아름답게 장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복과 포교, 신도 전문 교육의 원력을 성취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불교대학 학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불교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불교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감로수가 되어주신 불교대학이 있었기에 전북 불교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처럼 전북지역 불교대학이 한자리에 모여 우의와 친목을 돈독히 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부처임을 깨달아 헌신 봉사하는 불교대학인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9회 전북지역 불교대학연합체육대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 소리가 끝나는 시간까지 초심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기 2563년 11월 2일 전라북도 신도회 이근재 대독.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그 체육대가 열리게 됐는데요. 제19회네요, 벌써. 전북지역 불교대학 그 한마음체육대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좀 애쓰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분들한테 전부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궁금해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 체육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만났잖아요. 이게 불교적으로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몸속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축적을 해요. 그런데 축적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인의 에너지가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이신 학인 여러분들 막 살 빼려고 막 운동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몸에 필요 이상의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 인간은 이걸 배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근데 이걸 배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쾌하게 배출하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쁘게.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그 막 비만인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짜증내고 막 폭력적인 이런 아이들 있죠. 그 애들도 살려고 밟아주시는 거예요. 몸에 쌓인 에너지를 어떻게든 배출시키려고. 근데 그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죠. 불쾌한 거죠. 기분 나쁘죠. 근데 이걸 아주 유쾌하게 배출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오늘 하게 될 체육이고 놀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육이나 놀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몸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이런 에너지를 배출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건전하고 유쾌한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만 불필요한 에너지가 쌓이는 거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우리 마음에도 불필요한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요, 우리 몸에 쌓여있는 그 불필요한 에너지들을 배출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쌓여있는 탐진치라고 하는 이런 삼독의 불필요한 에너지도 운동이나 놀이를 통해가지고 멋지게 배출시키는 그런 멋진 한마당 놀이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음의 평화인가에 이서 가득한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교대에서 반갑습니다. 금산 중고등학교는 제가 이렇게 자주 못 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교에서 하게 돼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반가웠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스님과 학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항상 우리 좀 세상이 내 뜻과는 달리 이렇게 험난해도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이렇게 마음속에 부처님의 진리를 담고 있지 않고 이렇게 수행하고 계시고 또 항상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또 우리 스님들이 계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한마음 우리 체육대회 같이 불자님들께 서로 모여서 뜻을 함께 하고 건강을 이렇게 다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든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진하셔서 항상 부처님의 또 가피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열심히 즐겁게 하시고 또 1년 동안 또 건강을 또 많이 이렇게 다지셔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셔서 내년에는 더 높은 기량으로 더 즐거운 또 행사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 참가 선수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에 참여하여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 중에 규칙과 질서를 지킨다. 하나, 우리는 안전을 생각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한다. 하나,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전북지역 불교대학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성숙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한다. 2019년 11월 2일 선수대표자 양진우, 배연식. 대학 기 앞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단상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